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할 수업 내용은 국어 비문학 독해 AS에 관한 내용입니다. AS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고, 또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국어 성적이 아무리 해도 안 오른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수리를 하는 느낌으로 가르쳐 준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과외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국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제 하는 법을 알려줬죠. 이런 거 밑줄 치고, 이런 거 네모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항상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갖고 와봐. 이래가지고, 하나씩 고쳐주는데, 그 친구의 문제는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였어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어떤 비문학 지문에 동그라미가 한 7, 80개가 되고 다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친구가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비문학 독해, 또 문학 독해 어떻게 해도 감이 안 잡힌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궁금하죠? 이 수업은 조금 길 수도 있어서 1편, 2편으로 나누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비문학. 비문학.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내가 인서울이냐 아니면 좀 지방으로 가야 되냐, 또 서울에서도 상위권을 가느냐, 또 중간을 가느냐, 뭐 스카이를 가느냐, 다 여기서 결정이 나죠. 자, 비문학을 잘하려면 모든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 요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해요? 그건 아니죠. 자, 비문학의 종류에 따라서 보면은 일단 고전 비문학 하나, 여섯 문제짜리 그리고 쉬운 비문학 몸풀기짜리 세 문제. 여기서 몸을 푸는 거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 지문, 사회과학 지문 한 개씩. 그쵸?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네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비문학에서 시간을 줄일까요? 자, 요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비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알겠죠? 비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문학에서 시간을 쓰게끔 다른 곳에서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 문제를 잡을 수 있게끔 다른 곳에서 시간을 줄이고, 자, 쉬운 비문학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 그쵸? 여기서 시간을 줄여주고, 고전이랑 자연과학지문, 사회과학지문에서 내가 쇼부를 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비문학을 풀 땐 어떻게 풀어라? 마지막에 풀어라. 다른 곳에서 점수를 쌓아놓고 마지막에 푸는 게 비문학이다 까지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는 기억하죠. 그쵸? 자, 근데 비문학을 다 접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문장도 길고 어렵고 다 중요해. 이게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내용을 정리해야 될지 이 감이 안 잡힌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오늘 강의에서는 요거를 해결해 줄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해요?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나마 시간을 조금 더 줄여볼 수 있을까? 그렇죠. 또 어떻게 하면 정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요게 문제잖아요. 요거를 집중적으로 강의해볼 건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자, 1번. 첫 번째 스킬이 나갑니다. 비문학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스킬 1번. 10초.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 10초를 잡아야 돼요. 10초. 10초가 뭐냐면 쓱 보는 거예요. 쓱. 굉장히 중요한 10초예요. 쓱. 쓱. 자, 우리 수학을 풀 때, 수학을 공부할 때 수능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한 번에 확 푸는 경우는 없죠. 안 그래요? 그런 것만 2점이나 3점은 좀 그렇게 푸는데 한 4점 혹은 뭐 내가 좀 자신 없어하는 3점 이런 거 풀면은 여러분들 한 번에 손대요? 아니잖아요. 그쵸? 한 번에 손을 못 대잖아. 그럼 어떻게 들어가죠? 일단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풀 건지. 야,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비문학은 바로 손을 대죠? 우리는 비문학을 공부하기 전에 또 어떤 문제를 풀기 전에 왜 비문학이 문제인가라는 본질에 한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뭔 소리냐면 글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일단 펜 먼저 갖다 대는 거예요. 먼저 무조건 펜 먼저. 일단 막 무의식적으로 막 찾아. 이렇게 막 핵을 찾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막 화살표 치고 막 그래. 이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상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상과 생각. 알겠나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느 각도로 어떻게 문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구상이 있어야지. 그 구상을 10초에 잡는 거예요. 10초. 10초에 어떻게 글을 한번 쓱 보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셋, 넷, 다섯 단락이면 일단은 전초에는 뭐가 들어있죠? 기본적으로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들어있죠. 글의 목적성과 방향성.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있죠? 강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요즘 추세는 설명하다가 뚝 끊어져. 내용이. 요런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연도가 나오면서 시대, 인물, 주장 이렇게 전개가 될 때도 있고 맞죠? 되게 전개 방식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또 어떻게 글을 접근해서 어떻게 요약 정리 어떻게 요약하고 정리할 것인지 구상하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죠. 안 그럴까요? 대부분의 비문학이라는 건 어떤 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개를 하고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하면서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어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쓱 보게 되면 뭐가 눈에 띄냐면 이런 개념 있죠. 개념. 이런 개념들이 눈에 걸리게 돼요. 기본적으로. 또 숫자가 있으면 글이랑 숫자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숫자 뭐야 이거 기호네 시대네 이런 인물 나왔네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잡히게 된다니까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글 읽는 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잡고
잡고 들어가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어떤 내용들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비문학. 자, 고전 비문학이란 게 뭐냐면 요즘 시사, 경제, 과학 이런 거 말고 뭐 시대 인물 주장, 시대 인물 주장 이런 걸로 전개가 되는 옛날 뭐라 그럴까요? 과학의 역사, 어떤 철학의 역사, 문학의 역사, 예술의 역사, 그림의 역사, 음악의 역사, 글의 역사,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전 고전 인문학, 고전 비문학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이런 지문의 유형은 특히나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잘 들으세요. 한 가지 개념 또 용어 또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시대, 인물, 주장 이런 식으로 전개될 때가 많아요. 알겠죠? 어떤 용어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시대, 어떤 인물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반해 어떤 시대, 어떤 인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서사적으로 전개가 돼요.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거를 쓴다? 시대마다 전개와 어떤 내용을 요약해야 되니까 일단 네모, 그쵸? 네모. 시대 인물은 네모로 표시하고, 맞죠? 주장은 이런 거. 이런 거, 그쵸? 뭐 이런 거.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잡죠. 그 다음에 시대와 시대는 이렇게 화살표로 가겠죠. 인물과 인물, 대조가 된다. 그럼 이런 화살표를 쓰겠죠. 맞죠? 그리고 또 어떤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핵심어니까 거기에 따른 물결, 설명이니까. 이런 식의 기호를 쓰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고전 비문학은 기본적으로 전개 방식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비문학을 공부할 때 또 내용을 요약할 때 아,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막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알겠나요? 자, 사회과학 지문. 사회과학은 주로 뭐 경제, 또 뭐가 있을까요? 경제, 또 어떤 은행, 뭐 부동산, 행정, 또 뭐가 있죠? 법. 이런 거를 바로 사회과학 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문제내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무조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겪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그 용어와 용어 간의 관계들. 뭐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어떤 이런 채무 관계를 띄웠을 때 갑이 이렇게 쓰면 을이 이렇게 하고 갑이 이렇게 쓰면 을은 이렇게 하고 이러한 관계들을 설명을 하죠. 이렇게 문제 내기 좋죠. 맞나요? 그래서 뭐 A,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관의 관계를 반드시 잡아 나가야 돼요. 문제 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 B,
빈 칸에다가 값을 써놓고 핵심 내용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간단히 도식화하면서 이해를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해돼요? 사회과학 지문에서는 이렇게 빈칸을 활용해서 어떤 관계성, 이랬을 때 이렇게, 저랬을 때 저렇게 하는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잡아나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가 나오기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사회과학 지문이다라는 거죠. 이건 예시예요, 예시. 알겠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자연과학은 이렇게 잡아나가면 좋아요, 자연과학. 요즘에 자연과학 추세가 어떤 하나의 공식,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미적. 미적 공식을 글로 풀어서 설명한다? 미적 공식을 글로 풀어서 설명한다. 요런 식의 지문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주고 여기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요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일단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용어는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따른 정의는 어떻게? 물결.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 지문에서는 이런 연역적 설명을 많이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A가 일어났어. 혹은 A가 이래. 그렇기 때문에 B가 이러하다. 고로, 그러므로, C라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이것을 땡땡땡땡 이라 한다. 이런 식의 전개가 많이 돼요. 알겠죠? A, B, C. 이런 유형을 저는 이제 어떤 인과 관계에 의한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할 때는 어떻게? 반드시 주제 밑줄을 치든, 뭐, 물결을 치든, 네모를 잡든 하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주제 한 다음에 1번 하고 밑줄, 2번, 하고 밑줄, 3번 하고 밑줄. 여기서 밑줄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를 잡는 게 아니에요. 전체 잡으면 여러분들 너무 길어서 망해요. 전체를 잡는 게 아니고 뭘 잡는 거다? 그 중심에 핵을 딱딱 치면서 인과관계로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잘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자, 기억이 나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고전 비문학은 이런 유형의 지문이 나오고, 또이 사회과학 지문은 이런 유형이 나오고, 또 자연과학 지문은 이런 유형이 나온다. 까지 잠깐 이야기해 줬어요. 알겠죠? 됐나요? 이거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어차피 요거 수업, 다음 수업에 예를 들면서 같이 할 거니까, 일단은 잘 기억해 두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비문학은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알겠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건그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야기한 거예요. 맞죠?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 방법의
팁을 하나 줄게요. 알겠죠? 1번. 정말 중요한 거. 어려운 말. 또, 긴 문장. 또, 어떤 학술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 쉽게 문맥에 따라 바꿔도 되고요. 문장의 핵을 반드시 잡아 나가면서 읽을 것.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장은 막 하나, 둘, 세 줄 막 이 정도 돼요. 이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내 언어로 이해하지 않고. 이 순간 언어는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용에 따라서 정리해야 될 게 진짜 많아. 알겠죠? 이건 좀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다. 머리에 꼭 기억해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건 좀 스킬이긴 한데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은 이거 슬러시예요. 슬러시. 슬러시 활용을 잘 하세요. 또 이 그러나. 그러나는 뭐죠? 내용의 전환. 또 즉 이런 거는 요약. 이런 문구들 있죠? 또 내용이 늘어지고 길어질 때는 반드시 슬러시를 많이 쓰세요. 슬러시를 이렇게 영어에서 슬러시 한 다음에 뭐예요? 여기를 어떻게 해요? 해석하죠. 국어도 똑같아요. 슬러시 한 다음에 여기에 핵을 잡아내세요. 그래서 핵심만 딱 잡아서 연결해서 하나의 뭐가 나와야 돼? 문장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슬러시. 알겠죠? 또 이런 내용 다음에는 슬러시. 그러나 다음에 슬러시.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2번.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3번. 예시글. 예시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주제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 근데 이게 뭐 어떤 한 줄 두 줄이 아니에요. 예시는. 그쵸. 기본적으로 세 줄에서 네 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글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칸이에요. 칸. 그러면 칸 밖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것도 스킬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여기서 왜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크게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또. 자, 그 다음에 뭐 잠깐 앞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 빈칸. 빈칸 문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문에 전개가 되면 이런 빈칸 이제 빈칸. 문제지의 빈 곳을 잘 활용할 것. 그쵸? 여기서 뭐 해야 돼? 도식화. 내용을 잘 그릴 것. 그냥 내용을 그릴 때 내용을 잘 표시할 때 우리 이거 뭐 얼마나 잘하는지 시험 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줄임말로 빠르게 적고 넘어갈 것.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굳이 팁을 준다면 앞에서 있죠. 앞에서 좀 내용이 어려워. 이래서 쪼는 친구들 많아. 그래서 막 서둘러. 이러지 말기. 앞에 내용 정리나 어떤 흐름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뒷내용은
앞에 내용 전개 방식과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을 정리하고 읽으면서 감을 잡아야 돼.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풀때 내가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막 후딱후딱 빠르게 쭉쭉쭉쭉 넘어간다라는 친구들은 비문학 점수가 절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이러한 스킬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알겠죠? 다시 한번, 이러한 스킬을 가지고 연습하는 겁니다. 됐죠? 자, 2편에서는 그러면 이런 지문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줄 테니까요. 잘 듣고 여러분들 잘 따라해서 비문학 실력이 쭉쭉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